14번이에요. 리콜만, 아 뭐야, 암기만 했네, 암기만. 리콜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치고, 매칭 게임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자. 뭐,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 안 들려, 좀 큰 소리로. 이만큼 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오케이, 들어볼까요? Is it long? Is it long? 뭐래요? 하나도 안 들려. Is it long?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것은 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ong? Long의 뜻은 긴 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오케이. long, 뭐 예를 들어서 long river가 강이란 뜻이야. 그럼 long river 하면 뭐예요? 강이 긴가? 긴 강이란 뜻이죠. 긴 강. 어떤 강? 긴 강.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시죠? 이런 역할을 하는 말을 보고 어떤 시라고 해요. 어떤 강, 긴 강, long river. 그래서 어떤 시인데요. 어떤 시의 특징은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어떻다가 되는 거예요. 긴 강.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했죠? am이나 is나 are 전부 다 비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소영이도 그때 숙제 좀 내야 되지 않나? 숙제. 맞죠? am, is, are 뭐 비동사라고 하고요.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가 돼요. 예를 들어서 it is long 이렇게 하면 뭔가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고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으로 얘만 있으면 긴인데요.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된다? 길다가 되는 거예요. It is long 하면 그것은 깁니다. 그것은 길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것은 깁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t is long 라고 얘기하면 된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인데 영어에서 묻는 말을 만들고 싶을 때는 It is를 is it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묻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죠? It is long. It is long 길단데 is it long 하면 깁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녕. Is it long? 네, 그래서 그것은 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ong? Is it long? 오케이. 그래, 그것은 길어요. 짧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Yes. 하, yes, it is. 라고 대답하죠. Yes, it is.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yes, it is. 그 다음에 그것은 짧지 않아요. It is. Not shor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It is not short. 그것은 짧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 is not short. It is not. It's not.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 또는 it isn't.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어. 줄여쓰기. It isn't short 해도 되고, it isn't short 해도 되고, it's not short 해도 됩니다. 오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es, it is. It's not short. 오케이, 이렇게 줄여서 썼네요. It's not sho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s not short. Yes, it is. It's not short. 잠깐만요. 보세요. Yes, it is. It's not shor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었어요? Is it long? 긴가요? 물었더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볼까요? Is it long?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요? Is it long? Okay. Yes, it is. 뒤에 생각된 말은 Yes, it is long.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Yes, it is long. 예, 그것은 깁니다. 그것은 짧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kay. Yes, it is. It's not short. Okay. 그래서 그것은 새 것인가요? Is it ne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것은 새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오케이. 그것은 새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it new? Is it new? 오케이. 그러면 new의 뜻은 새로운 이란 뜻이 얘도 마찬가지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려고 be 동사랑 is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Okay, is it new? 하면 묻는 말이고, it is new? 하면 묻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새 것입니다. 라는 평범한 문장이죠. Okay, 그것은 새 것이에요. It is new. 그것은 새 것입니까? Is it new? Is it new? Okay.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오래됐어요. No. It isn't. 그 다음에 it's ol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No, it isn't. It's old. 뭐라고요? No, it isn't. It's old. No, it isn't. 일단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은 새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뭐? 뭐, 옹알이 아니, 서연아, is it new? 라고 묻고 있죠? 그것은 새 것인가요? 라고 아까 전에 물어봤었죠?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Is it new? 그랬더니, B가 대답하죠?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라고 물었더니? Is it new?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해요? Okay.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it isn't new. 그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It's old. 오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얇니? 절대 안 되지. Is it thin? 이러죠. 그것은 얇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Is it thin? Okay, 그럼 thin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Is it thin? Is it thin? 그래서 thin의 뜻은 얇은이라는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인데 It is thin 하면 이건 묻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죠? 그것은 얇다 라는 뜻이죠. 어떤 시 앞에 is나 am이나 are가 있으면 어떤 시가 하다시로 바뀐다 했죠. 어떻다로 바뀐다 했죠. 그것은 얇습니다 라고 평범한 문장은 뭐였는데 is it thin? 네,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바꾼다? Is it thin? 그것은 얇습니까? 묻는 거죠. Is it thin?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것은 두꺼워. No. It isn't. 그 다음 뭐? It's thick. 이렇게 얘기하죠. No, it isn't. It's thick. No, it isn't. It's thick.
오케이. 그러면 thick의 뜻은 두꺼운. 계속해서 무슨 시다? 어떤 시죠? 두꺼운인데 여기에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의 줄임말이고 is thick 하면 두꺼운이란 말이 두껍다로 바뀌죠. 그거는 두껍습니다. it's thick.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it isn't thin. 생각했죠? 아니요, 그것은 얇지 않습니다. It's thick. 두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new로 new.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네. teacher. 오케이, e가 e 소리 나니까 이게 t죠, t. ch가 g. er이 r. teacher. teacher. 오케이, 그녀는 나의 새 선생님이십니다. 그 my new teacher. 여기 형이라고 써있으면 이거는 어떤 시란 뜻이에요? 어떤 시?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형용사보다는 어떤 시란 말이 더 좋겠죠. 오케이. 그러면 new의 반대말은 뭐예요? old. 그 다음에 짧은 short죠. short. 반대로 short. 오케이. 그래서 나의 바지가 나에게는 너무 짧아요. pants. My pants are too short for me. 여기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비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are short 하면 짧단데 too의 뜻이 너무니까 are too short 하면 너무 짧다 are too short가 너무 짧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short의 반대말은 뭐죠? 응? long 이죠. long 긴. 이 책에서는 반대말도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thin, th에서 혀를 살짝 문다겠죠? thin. 저 얇은 책은 오직 20페이지밖에 없어. 네. only has 20 pages. 오케이. 자,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따라 읽어야 됩니다. That thin book only has 20 pages. 네. Only has 20 pages. 네. 오케이. 혹시 점심 안 먹었니, 재현아? thin. thin의 반대말은 thick요. 두꺼운 thick. 다음 두꺼운 thick이죠. 이 책은 매우 두껍고 무거워. very heavy. This book is very thick and heavy. Thick. Thick의 반대말은 thin이죠. 긴, long. long이 아니고 long. long. Okay. 저 강은 매우 길어요. That river
That river is very long. Okay. 그 다음에 오래된 old. Old. 너 몇 살이니? 난 열한 살이야. How? Years? How old are you? I'm 11 years old. Old. Old의 반대말은? New. 아, 힘들다.